그냥 분리배출이 생각했는데 이런 걸 우산꽂이 만들면 이래가지고 애들과 친근해지는, 쉽게 하면 이제 사물이지만 친구화되는, 네,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선생님. 가장 먼저 온몸을 깨끗이 씻는데요. 머리를 감든 샤워를 하든 언제나 비누 한 가지만을 사용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감고 난 뒤 헹굼물은 양동이에 모두 모아두고 다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이용한 다음에 변기 물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제 물 절약하는 겁니다. 평상시. 선생님의 모든 생활 속에는 자원을 아끼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규빈이 엄마, 네? 그 이제 매일 비누로 물 감는데 규빈이 엄마도 뭐 비누로 물 감을 생각 없어요? 아니, 저는 싫은데요. 아니 뭐 비누로 머리 감으면 이게 머리에 더 안 좋아요. 노력해봤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이게 머리가 안돼. 머리가 기면 머리가 다 엉켜요, 세상. 대신 저는 린스는 안 쓰잖아요. 대신 샴푸면서 린스 안 써요. 진짜 막 들을 수 없는 그런 잔소리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엔 저분이 엄청 깔끔해가지고 저는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절대 장점이 아닌 거예요. 예. 저는 사실 불량주부인데 뭐 하는 거 별로 없는데 이제 아빠가 워낙 이렇게 이제 잘 다듬어 놓고 알려주고 하니까 이제 뭐 적응이 돼서 분리수거 정도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하죠. 잠들기 전 이철재 선생님이 10년 동안 매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환경에 대한 기사를 읽고 모아두는 것입니다. 요새 이게 환경에 대한 지식이 하루가 다르게 자꾸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실천도 하지만은 집에 와서 이제 신문을 보고 환경 관련된 걸 스크랩함으로써 환경 지식이 뒤처지지 않도록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각. 방이 시작입니다. 아, 이렇게 봐봐. 인사할 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다시. 아, 여기 등급을 치고. 앞에 45도 벌리고. 45도. 벌리고 배꼽 대고. 차렷. 경례. 환경은 진짜. 네,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해 보자. 항상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선생님. 그리고는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보시는데요. 과자 먹네. 과자 맛있어요. 맛있어. 슬슬 한번 보자. 하나 줘봐. 이거. 맛있네.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먹지는 않는지, 어떤 간식을 주로 먹는지 살펴보시다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네. 여기 스푼 넣고, 스푼을 섞어서 먹었지? 네. 근데 여기 스푼 좀 짠맛이 나지? 네. 이런 게 먹으면, 이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성분에 보면 이거 나와 있거든? 항상 네. 먹기 전에 이 성분 보란 말이야? 네. 한번 읽어봐. 뭐라 나왔지?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지? 나트륨 뭐지? 나트륨. 나트륨 뭔 줄 알아요? 아니요. 나트륨 그거야. 이제 소금 같은 거. 짠맛이니 나트륨이거든. 몸에 해로운 것을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 첨가물 안 들어가는 거, 과제 줄 테니까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알았습니까? 그래, 들어가 보자. 따라와 보세요. 교무실에는 아이들의 먹을거리 지도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둔 선생님만의 유기농 간식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줄게요. 영양 선물 표시 나와있죠? 선물 표시 나와있죠? 읽어줄게. 트랜스 지방 나왔죠? 저게 지금 연구암이거든? 요거는 있지?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이 당뇨병이라든가 암 걸린다 그래서 요거 영이니까 아무도 안 들어간 겁니다. 알았어요? 앞으로 과자 먹을 때는 이렇게 선물 표시를 보기 바랍니다. 보세요.
과자의 성분을 확인하는 법과 몸에 해롭지 않은 과자가 있다는 것을 친절히 알려주셨는데요. 맛있죠? 네. 과자는? 과자는? 식품 첨가물이? 식품 첨가물이? 적게? 적게? 들어있는? 들어있는? 것을? 것을? 먹읍시다. 먹읍시다. 가보자. 아이고. 신기한 동안에. 네. 쓰레기를요, 마구 버리지 않고요. 또, 진짜나 과자를 적게 먹으려고 결심했어요. 퇴근 시간을 앞두고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간식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이철재 선생님. 예,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과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예.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는 시간에는 동료 교사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랑 관련된 업무를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자의 나쁜 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철재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아, 나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일을 종사하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환점의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모르는 점은 또 전화해서 여쭤보면 또 반갑게 또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선생님이 장바구니에 음식을 한가득 담고 한 걸음에 달려온 곳은 유치원. 안녕. 안녕하세요. 유치원생에게 먹을거리 교육을 하는 날입니다. 집에 가면 가장 늘 먹는 게 뭐예요?